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는 말씀으로 요엘서 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의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 우리 주님은 이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만민에게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성별 또 모든 계층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로운 스피릿 그리고 그들이 이룰 새로운 청사진 또 그들이 가야 될 새로운 목표와 할 일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영을 부어주시되 정신 못 차리게 폭우처럼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다 넘어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의 양심과 의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때를 놓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을 폭우처럼 우리에게 부어서 메뚜기가 황충이 팥중이가 먹고 간 모든 황무한 땅을 순식간에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내시는 부르짖는 하나님 또 용사 하나님 사자와 같이 소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자주 외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왜 잠잠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은 잠잠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큰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는데 세상이 왜 모양이냐? 참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세상은 그 모양이냐? 참나. 세상은 원래가 그 모양이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합니다. 아,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어머니를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도끼가 뿌리에 놓였고 낫이 이삭의 끝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그 심판은 추수의 마지막 날과 같다. 그죠? 그때까지는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애쓰겠지만 추수의 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요 이삭도 다치고 그 다음에 추수도 못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그냥 막 갖다 섞어서 갖다 놓는 것은요 게으른 농부이죠. 그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알곡만 따로 모아가지고 깨끗한 저장고에 저장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불에 태우고 버리고 그렇게 다시 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또 오만한 자들은 그 심판을, 그 마지막 추수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명함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흐릿하게 살았으니까. 물에 물탄 듯 살았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값싼 자비를 구하면서 기다리겠지. 넘어가겠지 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너희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열면 주님의 천둥과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도랑의 물을 핥으시고 또 그들의 영의 지각과 하늘 감수성을 다시 열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부활의 영이 우리들의 각 마음속에 들어갈 것을 이제 데몬스트레이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또 불의 혀 같은 지진 같은 천둥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의 이제 저장곳간이 될 것입니다. 알곡성도를 모으는 저장곳간 그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정처 없는 떠돌이, 불량자, 그리고 신원도 국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모여있는 움막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피난처인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뭐 그런 사상의 세례를 한때 받다 보니까 아, 교회는 예, 뭐 버림받은 사람, 세리, 창녀, 예, 뭐 가늠한 사람, 마약 중독자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흘러들어와서 그냥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나 오소, 아무나 오소, 아무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고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위로를 받고 피난처를 경험하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줄. 그런 교회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래도 여기가 피난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피난처인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자라야 하고 그리고 다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 우리 남자반 제자반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살고 하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내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성과 있는 인생을 살까 충분히 노력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성실성과 삶의 궤적과 스펙이면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척 보면 앱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거기다가 뭐를 더 부족해야 될까? 학위를 더 할까? MBA를 할까? 뭐 하려면 하는 거죠. 까짓 거 하려면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게 더 이상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어디서 베스트셀러는 볼까? 유행에는 뒤질까? 트렌드는 볼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나 뭔가를 나를 재교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고. 예,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그 대신에 성경을 암송하라고. 예, 성경 암송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성경 암송에는 정말 예, 군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대 넘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준적인 지식, 가장 기준적인 능력, 가장 기준적인 안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운데 제왕에서도 있고 그리고 리더의 회장님의 철학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교회가 또 우리 양육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피난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여호와는 성루의 나붓기는 깃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주의 군대가 되어가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눈물 쏟고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얼굴이 다시 싸늘하게 식어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어느 때는 하루면 다시 돌아가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이고 본 모습이 그거 현주소가 그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았더니 더한 귀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늑탈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와서 차지하게 되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의 원리로 채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사는 법이 우리 안에 짱짱하게 포메이션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더라. 예, 그게 참된 피난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대강절에는 전도를 합시다. 여러분 대강절에. 예. 그래서 제가 11월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대강절 숫자가? 27일. 11월 27일부터 23년 1월 첫 주까지 일곱 번 말씀 시리즈를 주제를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 광고에 나갈 거고요. 대강절이 어떻게 할까? 코로나 첫 해를 지나면서는 12시에 제가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매일 콘서트하고 참여하신 성도들이 있죠. 12시에 연주 그리고 메시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메시지하는 촬영을 마인 강변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면서
이번 대강절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처 없는 이들을 주님의 피난처 안에 초대하자. 주의 산성 안에 초대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들이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죠. 예, 또 세례의 시기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요엘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인데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댄 시냇가의 나무로 다시 바꾸고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바꾸고 모두 전환을 시키자. 근데 길잡이가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인도자가 없이 모델이 없이 그 일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장정이라도 쓰러집니다. 예. 소년이라도 지치고 가라고 쇠합니다. 그러나 죄 이름을 자는 불을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예, 그렇지 않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던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려 하던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향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명문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분명하게 중산층이 유럽의 중산층이 이 뷰거툼이 오래 가는 이유는 중산층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뭐 비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지만 중산층의 미덕은요 그들만의 매뉴얼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식사의 절을 바로 배울 거고요 자기의 일과 몫을 집에서 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중산층은 애들 낳으면 둥기둥기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갔다가 이렇게 감싸고 온갖 좋은 거 미리 갔다가 갖다 주고 그리고 둥기둥기 하면서 역할도 주지 않고 예, 그러면은 그 대에서 끝나는 거죠. 예, 방자해지고 자기 삶을 관리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예, 성격만 나빠지게 될 겁니다. 예, 매뉴얼은 그런 게 아니죠. 식탁 메뉴, 매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남을 배려하는 법, 사회성 모든 것들을 공부해야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별로 시기별로 놓치지 않는 교육과 또 그가 함양해야 될 성품들을 배우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공부하고 또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잘 자랐고 유복한데 사회성이 있고 예, 귀하게 컸는데 매너가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미리 경험해서 일찍 경험해서 모든 일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죠.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권리를 누려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길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가 우선순위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늘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 부자로 살 수 없죠. 예.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지 못하죠. 또 세상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중 멤버십을 가졌는데 그 이중 멤버십 중에 하나는 쓸모가 없는 거죠. 교회 좀 다니다가 말았던 양육반의 소리가 늘 자주 듣는 얘기예요. 예. 뜨거웠는데 모태신앙인데 한때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흘러 떠내려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누군가 그 가운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멘토가 없었고 피난처가 알곡 곡간이 되지 못했고 예, 성터가 황성예터가 되었지만 남한산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견고한 성루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타이밍을 잡아서 영을 부어주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에돔과 애굽은 어차피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들이 한때 잘 되었던 것들은 여행수예요. 아수르가 힘을 내기 전에 그냥 그 주변 국가들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흉포한 아수르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그들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교회에다가는 멤버십만 두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네, 왜 애꿎은 성도들 예배당 안에만 다 잡아놔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예, 믿음 가지고 다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몇 주 안에 다 믿음 잃어버릴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오면요. 예. 돌아올 수가 없는데요. 이미 떠나버렸는데. 예.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정병훈련소입니다. 우리는 피난처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함의 상징이고 영원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결박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해버리셨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상속자 삼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그 약속으로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것은 예,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의 유다가 영원히 있겠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내 은혜의 기억은 영원히 있으리라. 주께 받은 약속과 기업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피난처,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곳, 그것은 대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의 대대에 너희들이 주님이 내 산성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시온은 대대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곳, 그 구원의 자리는 영원히 있으리라. 주의 교회는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선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완고한 부모들은 예. 가훈이나 집안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활비도 끊고 그리고 등록금도 끊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 종종 들으셨죠. 그 정도 엄함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는 뭔가 스피릿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고 와서 수염 잡아다녀서 수염 뽑는 버르장머리로는 자녀들에게 스피릿을 계승할 수는 없어요. 신앙 개성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틈만 나면 예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핑계 삼아서 딜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애들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분명히 초등학교 때 나와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애들이 조금 지나면서 부모하고 딜을 하려 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가고 예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파충류 취급하는 이 세상에 경향에 자꾸 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점에서는 양보가 없고 엄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양보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딜을 하려면 이기는 딜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돈을 믿음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려면 확실히 하고, 보상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과 딜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년 사랑인데, 그런데 그들은 엄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셨습니까? 예, 맞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에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대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산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등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